뉴욕 증시는 1일 3월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5월로 늦춰져 전날 크게 하락했으나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애플, 아마존, 메타의 주가 모두 올랐습니다. 다우존스는 전일보다 0.97% 오른 38,519.84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나스닥은 1.30% 하락한 15,361.64로 마쳤습니다. 나스닥 거래량은 전일보다 14% 줄었습니다. S&P500은 전일보다 1.25% 하락한 4,906.19로 장을 마쳤습니다. S&P500에는 나스닥 종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스톡TV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